병역 자료 부분은 과거에는 검토를 해봤더니 대체로 그 가족과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2019년에 법무부 후보 장관 후보자 전체 부동의,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체 부동의. 그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마치 우리 국정원장만 무슨 뭐 병력 자료를 안 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행이 과거에 발생해버리니까 지금 와서도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2020년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사자 아닙니까? 유상범 의원님의 저 발언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병적 관련해서 전부 거부했다. 이거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 병무청에서 발행한 그 병적 기록부 이런 건 다 제출했죠, 저도. 그것조차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또 뭐 말꼬리 잡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럼 법무부 장관을 가시든가 통일부 장관으로 가십시오. 병역 자료 부분은 과거에는 제가 쭉 검토를 해봤더니 대체로 그 가족과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2019년에 법무부 후보 장관 후보자 전체 부동의,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체 부동의. 그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마치 우리 국정원장만 무슨 뭐 병력 자료를 안 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행이 과거에 발생해버리니까 지금 와서도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국정원장만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또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관련 7월 30일 수석회의 참석 안보실장의 참석 여부, 이것은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최상병의 사망과 관련된 외압 부분에 관련 외압이 있었느냐 관련된 수사의 대상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객관적 자료도 아니고 이와 같은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는 게 좋다고 당연히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니 가능하시다면 뭐 객관적인 증거자료고 공부사항에 나오는 자료라면은 뭐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병력 자료의 부분 또 뭐 수석회의 참석 여부 이런 건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시는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장께 요청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인영 의원님. 제가 그 2020년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유상범 의원님의 저 발언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병적 관련해서 전부 거부했다. 이거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 병무청에서 발행한 그 병적 기록부 이런 건 다 제출했죠, 저도. 그것조차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그럼 그 또 뭐 말꼬리 잡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럼 법무부 장관을 가시든가 통일부 장관으로 가십시오.